오늘은 생야필러 프리틸 라리아를 그려볼 텐데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끝이 날렵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고, 꽃잎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좀 진하게 깊이감 있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에 들어갈 송색연필은 꽃과 줄기에 들어갈 색연필은 모조 크로키북에 프리틸 라리아를 스케치하고 뒷면에 사비연필로 까맣게 칠해서 제도패드에다 전사해서 옮긴 상태인데요. 연필 전사하는 과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퍼티 지우개로 봉오리부터 해볼게요. 여기 있는 봉오리 두 개만 106번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반굴림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107번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이 끝으로 해서요, 약간씩 111번으로 칠해볼게요. 꽃봉오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는요, 170번으로 칠해볼게요. 여기 봉우리에 보면 약간 줄 모양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168번으로 살짝살짝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주황색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187번을 이용해서 이 끝에서 안쪽으로 줄을 또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3번을 이용해서 이 끝에 약간만 칠해볼게요. 109번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꽃잎들 다 한번 칠해볼게요. 칠하실 때는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굴림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편에서도 굴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11번으로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칠해 보겠습니다. 115번으로 이제 더 진한 부분하고요. 약간 줄 한번 그어볼게요. 꽃잎의 결을 따라 줄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리실 때는 끝에는 날리듯이 그려주셔야 돼요. 끝까지 선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283번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들 좀 칠해주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선도 약간씩 나와보겠습니다.
이쪽 빛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약간 요 부분보다 어두워져야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조금 주황색으로 많이 칠하면 빨개지니까 187번으로 좀 칠해볼게요. 247번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수술을 그려볼 건데요. 우선 231번으로 선 라인 정도 약간씩 잡아볼게요. 102번으로 그려볼게요. 수술을 107번으로 그려볼게요. 111번으로 그려볼게요. 283번을 칠할 건데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근 형태가 아니라 약간씩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봉오리의 이 끝에 부분 줄기는요. 231번, 233번, 249번, 170번으로 약간 칠해볼게요. 170번으로 칠해볼게요.
잎사귀를 칠할 때에는요, 빛이 받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셔서요, 한쪽 방을 더 진하게 굴림 처리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어두우니까요, 더 힘줘서 이쪽 부분을 진하게 누르시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칠해 볼게요. 168번을 칠할 건데요. 잎사귀에 보면 잎맥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만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4번하고 165번을 같이 한번 칠해 볼게요. 줄무늬를 만들어 주는데요. 왔다 갔다 선만 그는 것보다는 이렇게 뒤집으셔서 반대편으로 굴림 처리해 주시면 훨씬 더 여기 볼륨감이 나거든요. 157번으로 칠해 볼게요. 바깥쪽으로 시드닙을 할 건데요. 184번, 180번, 283번 이세 가지로 좀 해보겠습니다.
줄기 같은 경우에는 133번으로 칠해볼게요. 진한 부분. 이 부분에 그림자가 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거의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 약간 더 어둡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시면서 남겨두었던 이런 흰 부분들을요, 115번으로 약간씩 지워볼게요.